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하는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세 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 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뽕뿅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주변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중진들서부터 떠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라디오에서 앵커가 이재명 주변에 20명도 안 남았다 이런 소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김남국이는 자기는 아직 남았나 보죠.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근래에 이 대표와 좀 다른 목소리, 다른 기류들이 감지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김남국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 김남국이요. 민주당 내 여러 의원님들이 있다. 이 의원들의 성향이나 정치적 성격을 하나로 묶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대표와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게 실토한 거지 뭐. 수명밖에 안 된다는 앵커의 질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도 지금 들으신 대로 하나로 묶기는 어려워. 그러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는 실토한 거지. 20명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앵커 괜히 질문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 앵커가요. 이 CBS가 좌파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 앵커도 저 좌파 쪽 편을 많이 드는 앵커고요. 그런 사람이 이 정도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주변은 거의 다 지금 떠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입심 센 사람 있죠. 김종민. 진짜 나는 이 사람 그냥 텔레비에 그 비칠 때마다 그냥 그냥 막 치밀 정도인데 워낙에 우기고 워낙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이랬던 사람의 문빠죠. 문빠. 그랬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다 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돌아서면 그냥 끝난 겁니다. 진짜 몇 사람 안 남았는데 김종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명 측 근이 유죄라면 단일 대우로 가는 거는 당이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 지금 유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피의자로 다 구속되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재명 측근 누굽니까? 유동규서부터 남욱서부터 김만배 다 지금 그렇게 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유죄라는 거예요. 김종민이 주장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서 단일 대우로 뭉치면은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책임 없다고 주장하냐? 유동규를 이재명이 임명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 김종민이 주장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요. 완전히 독설로 그다음에 뭐 국정조사고 대정부질이고 뭐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냥 억지의 대가예요. 무조건 문재인 편 들고 무조건 조국 편 들고 대가리가 두 쪽 나도 지네들 민주당 편 들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재명 편은 못 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너무 나왔잖아. 너무 나왔으니까. 지가 봐도 너무 나왔어. 이 김종민이 유명한 발언 있죠? 그 국회에서 막 상임위에서 막 토론하 설전 벌이다가 그 왜 내로남불하고 그러냐 김종민 얘한테 그러니까 내가 조국이야! 조국이야! 그러니까 조국이 내로남불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자기는 조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폭소를 자아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면은 이제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집니다. 이전에 뭐 서른, 박영선 등등 박영등 이제 뭐 쭉 나왔었잖아요. 이재명하고 선 긋는 얘기들이. 그 다음에 이낙연계들이 선 긋고. 근데 그건 일부였었는데 이제 김종민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건 묻지도 따지도 않는 골수 빨갱인데 좌파인데 이렇게 이재명은 안 된다고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욱이가 이제 불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갔다.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갔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시대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이 사인했고 설계에 사인했고 허가에 사인했고 사인뿐만 아니라 이런 측근들의 증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갔대잖아요. 이제 뭐 거의
이재명은 이제 구속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보도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걸 보도가 나오게 뭐 검찰에서 흘리는 거냐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검찰에서 흘리는 게 아니라요.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거. 재판은 기자들이 참석합니다. 예, 방청권에 얻어서 거기 앉아서 이거 치고 앉았어요. 예. 이봉규 재판도 기자들이 와서 이거 치고 앉았더라고.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인데 그 기자들이 거기서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거 쳐가지고 기사 내보내는 거예요. 무슨 검찰이 흘리기는 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재명이 선거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비용 마련을 위해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서판교 터미널 개통 등 이거 일괄적으로 결정했대요. 대장동 사업 늘리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재명이가 일괄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갔다고 과정에서 증언한 거예요. 근데 재판에서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받을 때 이럴 때 또 달라요. 재판에서 보면은 그건 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 왜 이거 가지고선도 막 좌파들은 방어하더라고요. 남욱이가 그랬지 않냐. 그 전에 뭐 이재명한테 CR이 안 맥힌 CR도 안 맥힌다고 얘기했지 않냐. 그럼 이재명이 그런 거 다 반대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왜 그랬냐. 그거 그랬더니 지난해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거는 화천대 김만배가 대주주잖아요. 김만배가 이재명과 한배 탔다. 너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재명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회유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다 털어놓는 겁니다. 이때는 재판하기 전이니까 뭐 김만배고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이래서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호가 이재명은 안 될 것 같죠. 민주당에서도 20명 정도밖에 안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김남국도 방어는 하고 반대 의견은 내지만 궁색하고 지 말에 지가 곱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냐? 그럼 외부 스피커들 있잖아요. 평론가들, 방송들, 뭐 좌파 신문들 거기서도 조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어준이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합니다. 아,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 우리가 이거 정리하라고 자유우파 시민들이 오세훈을 뽑아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김어준 정리 못했잖아요. 시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야지. 그때도 정리 못하더라고. 정리해. 이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강력하게 나와보니까 이제 시장에 할 수 없이 이제 정리하네. 이제 늦었지만 이제 하여튼 금년 말로는 하차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본인도 뭐 얘기를 했어요. 뭐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뭐 자기 때문에 이제 뭐 망하게 생겼으니까 서울시 안 들어오고 이제 허가 취소까지 내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고 3주 후 더 뉴스공장 진행하고 끝낸다. 이런 올해 말까지죠. 그리고 사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 이런 치사한 놈이야. 이건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 뭔가 폭탄 선언하고 나갈 걸로 보이는데 뭐 폭탄 선언하는 게 뻔하죠. 뭐 여기 들어왔고 저거 이제 별 요소를 늘어놓고선 끝까지 치사하게 그만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동안 20분기 연속 시청률 1위 했고 앞으로도 20년 더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러네요. 20년을 더 해? 미친놈. 교통방송이 네 거냐? 그러면 국민 세금이 거기 들어가지 말아요. 에? 그리고 분기 연속 시청률했으면 다야? 제가 TV조선에서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 할 때 시청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자료들이 다 있어요. 1등하고 그랬어. 그랬는데 저는 잘렸잖아. 문재인 정권 들었으면서 잘렸잖아.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지가 언제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교통방송 오세훈 시장이 바뀐 언제인데 아직까지 해먹고 무슨 시청률 타령이야. 아직까지 시청률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이봉규는 시청률 좋았어. 에? 근데 잘리잖아 나는. 그럼 니네도 정권 바뀌면 바로 잘리고 시장 바뀌면 바로 잘려야지. 내 교통방송 나도 출연할 때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바로 잘렸었잖아. 그때 교통방송이었어. 응? 박원순 시장 들어오니까 나를 바로 잘랐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종편에서도 문재인 들어가기 전에도 바로 그냥 촛불 난동하고 문재인으로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잘랐잖아 나. 근데 너들은 왜 안 잘리냐? 시장이 바뀌어도 안 잘리고 그 인재 잘리면서 시청률 타령. 시청률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도 시청률 1등하고 그러던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경 이코노미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신율 교수는 참고로 이분은 주사파 뭐 이런 빨갱이는 아닌데 진보라고 합시다. 약간 좌파죠. 토론할 때 좌파 정치학자가 있으면 약간 진보, 보수 진보의 진보 쪽 편을 들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도 그러나 합리적인 진보지. 이 사람은 뭐 저 빨갱이 주사파들하고는 맥이 다른 그냥 진짜 진보라고 미국에서 뭐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한국에도 정통 우파, 정통 좌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통 학자인데 이 사람이 분석을 하네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여론 공감 능력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민주당은 여론 공감 능력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지난 100일 동안에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지만 원다고 하고 뭐 이재명도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국민이 잠시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를 세워왔지만 그랬지만 어렵다. 야당 탄압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어렵고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은 지금 여론이 돌아가는 것을 공감 못하고 있다. 여론 공감력이 떨어져 이렇게 정체 분석을 하네요. 뭐 구구절절히 분석했는데 이건 제가 시간이 있으면 따로 6평이라든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이분의 분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구하기에 취하고 자기네들 정당성을 그냥 합리화. 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왜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들이대고 민주당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몰라요. 지지율? 지지율이 다가 얘기예요. 지지율은 뭐야?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기관이 정확해? 저한테도 가끔 뭣도 모르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쏘갔어요. 처음에는 응했어요. 하다가 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국힘당 지지한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는 여론조사도 있고 나이로 선생님은 연세가 어느 대에 해당합니까? 뭐 쭉쭉 나와요. 그래서 60대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뭐 끊어버리고 이걸 몇 번 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론조사 제가 응답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저 하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보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전화가 와도 안 받아버려요. 몇 번 당해보니까 그 다음에 끊어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그런 분들 많으실걸요? 자 그러면은 저쪽은 떼깍떼깍 받아서 아주 지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조사했다고 조작을 안 했다고 해더라도 바이어스가 된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니까 여론조사에 아주 끊어버리니까 많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안 끊는다니까 받아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느냐 이거지. 정상적으로 해도 그런데 모집단 너들 원하는 모집단들 있지? 정상적으로 안 하고 요 전화하니까 민주당 쪽 지지자들 많더라. 그거 따로 딱 분류해놔. 급하게 막 글리 전화해가지고 떼깍떼깍 받는 사람들. 모집단서부터 표본서부터 왜곡이 됐잖아. 표본서부터. 그런 여론조사는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 착각을 하게 얘네들이 아직도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줄 알고 그게 여론조사의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 앞선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빨리 알아채려야지. 신율 교수는 알아챘어. 여론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럼 민주당에 지적하는 이분은 민주당의 애착을 좀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지금은 실망했겠지만 여론 공감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했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게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뭐냐면 민주당 계열의 좌파 계열의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 김어준도 여론조사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내보내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민주당 사람 의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 조작에 자기네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부정을 하는 바람에 아직도 여론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나갔으면 위험하다. 그렇다면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이재명 우리가 감싸다가 우리 당이 망하겠다. 자, 이재명을 법대로 처리하게 우리 옹호하지 말자. 이랬으면 민주당이 살아나는데 그 잘못된 여론조사,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착시현상
불안감을 일으켜서 그걸 믿다 보니까 아직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우리 짓지 않은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더 이겼어. 이재명이 리스크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늪에 빠지는 거지. 빠지다가 이제는 못 빠져나올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론 공감 능력이 상실돼가지고 망하는 거다. 근데 여론 공감 능력 상실하는 거는 원인이 조작된 여론조사가 한몫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조작에 의해서 너네들이 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어준 같은 그 이제 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빨아제끼던 그런 이 스피커들 이제 날아가고요. 민주당에서도 스피커 노릇하던 김종민 같은 이 시끄러운 사람들, 서른 시끄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내쳐야 된다. 이재명은 이제 살아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힘을 잃었고 스피커들 김어준이 이제 지가 뭐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반강제 이거 무자비한 스피커가 잘리고 뭐 유튜브는 지저되겠지만 공중파에서 지저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방패가 터지네요. 사요나라 이재명 굿바이 이재명 아디오스 이재명 이재명 제가 말로 했다.